빠 들어간 거 보겠습니다. 빠 숫자 8이 들어간 제일 쉬운 거 알만한 거 뭐 있으려나? 아 숫자 8 들어간 거는요 완전 쉬운 거는 아니야. 조금 기억하기 빡실 수 있어. 근데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건데요. 자 요거예요. 근데 한자를 아시면 한번 적어보세요. 빠빠이즈자오거든요. 자 유비 관우 장비 원샷 아니야. 유비 관우 장비 이게 뭐라고 하는 걸까? 깜빼이밖에 생각이 안 나. 미안해. 자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빠빠이즈자오라고 했어. 맞아. 도원 결의를 했어요. 자 빠빠이즈자오 의형제는 장면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친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빠빠이즈자오 왜 안 써지지? 빠빠이즈자오 8배지교라는 게 어떤 형제를 말할까? 물론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어떤 형제? 그쵸. 의형제를 얘기해요. 의형제. 그쵸. 의형제를 빠빠이즈자오라고 쓰고요. 의형제. 근데 원래 의형제는 8배지교는 8이 숫자 8 그리고 배가 절 배자야. 이렇게 절하는 거. 그래서 여덟 번 절을 하고 맺어진 친구라고 해서 8배지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요즘은 이런 뜻이 있대요. 여러분들 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언어 시간에 나온 거 있잖아. 저기 뭐지? 언어 영역 시간에 무슨 지교 무슨 이건 지금 8배 지교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뭐 지교 뭐뭐 지교 뭐 뭐뭐 지교 있지 않아요? 막 무슨 지교 무슨 지교 무슨 지교 막 있지 않아?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문경 지교 관포 지교 또 뭐 있지? 수어 지교 또 뭐 있지? 교슬 지교 망년 지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관표 지교가 뭐예요?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얼른 지금 검색해 가지고 복사 붙이기 좀. 할배지교는 못 본 것 같아요. 막 찍지 말고 지난지교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이 8개 지교는 이거래요. 총 8개 여기 써있는 것 중에 제가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총 8개의 지교가 있는데 지음지교 마음을 아는 사이 문경지교 죽음도 뭐 할 수 있는 사이 그리고 얘는 개서지교 개서지교는 개서지교가 그거야. 막 멀리서 온 친구를 위해 닭과 뭐를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리고 사명지교 이것도 목숨을 함께하는 친구 생사지교는 목숨을 함께하는 친구 관포지교는 관중이랑 포숙의 우정을 다룬 거고요 망년지교 나이를 잊게 하는 지교 그리고 교슬지교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이 8개야 이 8개의 지교가 빠빠이즈자오 그래서 그걸 합친 만큼 완전한 우정 의형제 이게 빠빠이즈자오라고 써요. 완전 의형제. 그래서 보통 빠빠이즈자오 하면 검색하면 다 유비 관우 장비가 지하자 하는 막 화이팅 짜요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8개의 지교를 일컬어서 빠빠이즈자오. 나는 원래 뜻은 이거였대. 8번의 절을 하고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서로 죽는 날은 한날 한시 뭐 이런 거 하는 그건 줄 알았거든. 김보성이네. 의리 이런 거야. 의리 그거 지앙이치 지앙이치 한 친구 지앙이치가 남자들이 알아놓으면 좋아요. 지앙이치 의리 있다 이게 의리 있다는 표현이에요. 지앙이치 의리 있어 의리 있어 의리 할 때 지앙이치 한 거를 빠빠이즈자오라고 해. 8이 들어간 것 중에 제일 쓸모있는 성어로 준비했어요. 이게 아무리 쓸모가 없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냉면 게시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디 가서 좀 말하기 좋을 거예요. 9번 절하는 거는 스승님한테 하는 거래. 8번 해가지고 스승님처럼 큰형님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진짜 언어보다 뛰어난 문화를 가르치는 명강이네. 되게 오글거린다. 그냥 욕을 하세요. 이런 거 진짜 나 뭐 괜히 읽었어. 자, 지앙이치 빠빠이즈자오라고 합니다. 8이 들어가는 것 중에는 빠빠이즈앙이치 빠빠이즈앙이치가 아니라 빠빠이즈자오. 자, 빠빠이즈자오 의형제 관계, 결의 관계, 의자매 관계 여자들끼리도 쓸 수 있어요. 좋으면서 좋긴 한데 괜히 읽었다고. 자, 빠빠이즈자오는 여자들끼리도 쓸 수 있지만 몰라 난 여자들의 의리는 잘 믿지 않아서
그리고 이 그림으로 그냥 익혀 놓으세요. 빠빠이즈 저 지화자. 아 이건 딴 거다. 에이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직 캐치 못했을 거야. 자 그러면 19, 8까지 보셨고요. 로또도 1등 당첨 번호가 있어. 그러면 하나는 보너스로 2등 당첨 번호 혹시 1등 안 될까봐 해주는 게 하나 있잖아요. 혹시 19, 8 중에 하나도 여러분이 기억 못할까봐 암만 빠가살이라도 이거 하나라도 기억하라고 이거 하나 잠깐 중간에 쉬어가기로 넣었어요. 자 19, 8이 다 들어간 사자성어가 있어. 사자성어잖아요. 사자성어. 근데 사자성어 안에 19, 8이 다 들어가. 10, 8, 9인데 중국사람들은 10중8구라고는 안해요. 10중8구가 있어. 뭐가 어떻게 쓸까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는 10중8구라고 하는데 중국인들은 10중8구라고는 잘 안써. 그러면 10실종빠지오라고 하지 않고 10중에 8구가 있다 라고 만들어보세요. 10중에 8구가 있다. 지금 만들어봅니다. 그쵸. 아 힘들다 참님 참 잘하시네. 아까 또 살짝 봤구만. 10중8구가 아니고 스냅백님 머리 썼지만 그거 아니고요. 치우미님 정답. 자, 10 하자성어인데 하자성어 4개 중에 모르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 10요빠지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10중8구.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10중8구의 사람은 페이를 좋아해. 띠라 띨수 혼자 못 하놨다. 되게 눈에 딱 띄는 거 알지? 띨수 불태님 혼자 딱 띄는 거 알죠? 띨수부태님이 쓴 거는 석유가 89, 석유 89%예요. 자, 10유89를 넣어서 작문을 해봅니다. 혼자 석유가 89% 썼어. 스요 빠지오다른 또시환페이. 그리고 10유89는 원체 10중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어떤 부사랑 단짝이에요. 그래서 또랑 자주 만나요. 힘들다 참님 진짜 잘한다. 스이 오빠지 요다른 또 시환. 그러니까 10중 8구는 일반적으로 또랑 같이 나와. 스이 오빠지 요다른 또 시환 페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게임에 들어갔는데 유저가 없어. 게임이 망했어. 스이 오빠지 또시 NPC러. 슬퍼. 갔는데 NPC만 나에게 말을 걸어. 다른 유저가 없어. MMORPG인데. MMORPG 맵에 나 혼자뿐이야. 자, 스요 빠지오 또시 NPC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요 빠지오다른 또 NPC러. 스요 빠지오다른 또 전설정님 또를 넣고 타오옌 페이. 모든 사람 10중 8구는 페이를 싫어해. 그쵸? 스요 빠지오다 또시 시환 페이더. 예하오. 정동하이님 안녕하세요. 스이 오빠지 오늘 또 시환 페이. 상처받는 누님 시에더 하오. 오늘 빈결님 없네. 아 오늘 스카이 없고 수요일이 딱 모든 사람 정해져 있구나. 스이 오빠지 오늘은 또 쓸러. 10중 8구는 다 죽었다 이런 표현이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 뭐 없을까? 저거는 그냥 싱글게임이네요. 네 PC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던전이 광내파기가 좋은 공간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 없는 분들이 계시네요. 내가 찾는데 없는 사람들이 좀 있어. 자 스이 오빠지 오다른 또 한번 장문을 해봐. 여러분들이 10중 8구는 뭐뭐다 이렇게. 중국어 배우러 처음 오셨으면 금요일에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이는 싫지만 페이는 좋습니다. 이런 문구 좋습니다. 슈프마님 안녕하세요. 슈프마님 잘하시니까요. 스이 오빠지오를 넣어서 장문하는 시간이에요. 슈프마님과 기다리겠습니다. 스이 오빠지오를 넣어서 슈프마님이 장문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스이 오빠지오다른 또 시환지오. 스이 오빠지오다른 또 시환 왈 요시. 10중에 8구는 게임을 좋아해. 시 아빠님 늦었어요. 싱쿨러 싱쿨러.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은 못 쳐요. 알겠습니다. 스이 오빠지 오다른 또 짜이 따팅. 다 로비에 있어. 10중 8구는 다 로비에 있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하오 더 쉐도 완매. 그리고 요거 한번 번역해 볼게요. 스이 오빠지 오또 쯔다오 더 웨이신. 자, 제가 하는 말을 번역해 주세요. 스이 오빠지 오또 쯔다오 더 웨이신. 웨이신은 중국의 카톡이에요. 중국 버전 카톡. 7억 명이 쓰고 있다는 그 카톡 같은 거. 시이 오빠지 또 쯔다오 웨이신.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 페이더 즈보 시이 오빠지 또 날른. 맞네. 페이의 광보에는 칸 페이더 광보들은 시이 오빠지 또시 난다. 그렇네. 개나 소나 웨이신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10명 중에
8, 9명은 웨이신을 알아요. 결국은 대부분 다 알아요. 10중 8구는 웨이신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종 빠지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요 빠지오라고 쓰면 되고요. QQ 망했나요? 이것도 QQ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QQ예요. 자, 10중 8구는 다 안다는 웨이신. 지수언니 翻译得很好. 시全시美. Perfect. 자, 시요 빠지오的人 常用 웨이신. 很好. 常用 웨이신. 중국어 하시는 분들 멋져요. 본인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19, 8 그리고 플러스로 19, 8이 다 들어가 있는 것까지 4개 지금까지 봤어요. 4개 요거는 진짜 빠가살이라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9, 8 했어. 그 다음 7 들어가는 거 찾기 힘들었어요. 7 주변 여자 이거 흔들어 보기 해봤다. 소문 나도 주변 남자 흔들어 봤어. 치 들어간 거. 치 들어간 거 분명히 또 대우한 타격으로 그러겠지. 7월 칠석. 칠석 보름. 그렇지. 약간 대우 같은 애가 하나 있네. 우리 대우가 그랬을 텐데. 우리 대우가 그때 했었는데. 춘절 휴업. 신장 개업. 냉면 개시. 춘절 휴업. 이런 거 사자성어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엄청 되게 유식한 사자성어를 쓸 필요는 없어. 근데 그냥 이렇게 쉬운 게 있으면 10중 8구 정도는 이렇게 써주면 좋잖아. 그래서 7.8기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중국 사람들은 7.8치라고 안 쓰고요. 8번 살아간다. 치스바호라고 썼던 것 같아. 치스바호. 근데 7이 들어간 제일 쉬운 걸 찾아보니까 찾게 된 게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거, 빈도가 높은 거 루안치 빠짜오. 네 글자 중에 두 글자가 아는 글자야. 두 글자만 더 외우면 돼. 한꺼번에 쓸게요. 루안치 빠짜오. 자, 루안치 빠짜오는 사용 빈도가 진짜 높아요. HSK 5급부터 계속 나오는 사자성어예요. 루안치 빠짜오. 루안치 빠짜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오늘은 루안치 빠짜오 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어그로 많은 날 진짜 우리 방 루안치 빠짜오 할 때 있어. 채팅방 루안치 빠짜오 할 때 있어요. 루안치 빠짜오는 무슨 뜻이냐면 루안 7만큼 어지럽고 8만큼 뭔가 되게 조잡해. 7만큼 어지럽고 8만큼 조잡시러워. 엉터리 빵터리란 뜻이에요. 루안치 빠짜오. 근데 약간 이럴 때 많이 써요. 어우 니 진짜 이 방구석이 루안치 빠짜오 개판이다 할 때 개판이다. 그쵸. 개판이다. 그냥 어지럽고 개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떨 때 쓰냐면 보면 막 심장이 막 턱 막혀. 엉망진창이란 뜻인데 아수라장, 뒤죽박죽, 엉망진창, 엉터리, 빵터리, 개판 5분 전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루안치 빠져. 자, 이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루안치 빠져 한 거 어디갔지? 내가 그림 모아놨는데 그림 어디갔지? 약간 이렇게 막 쓰레기 막 쌓여있는 거 이럴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루안치 빠져. 내가 딱 어울리는 거 해놨는데 저장이 안 됐나 보다. 막 전선 정리 안 된 걸 갖다 놨는데 예를 들면 막 집에 들어갔는데 막 머리카락 막 나뒹굴고 있고 엄청 막 집이 어지러워. 그러면 니더방젠쩌머쩌머 루안치 빠져 이렇게 쓸 수 있어. 프리님이 쓴 것처럼 니더방젠쩌머쩌양 루안치 빠져야 네 방이 왜 이 꼬라지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네 방 개판이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주머니 속에 맞아 이어폰 얼지지오 루안치 빠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와 오늘 프리님 진짜 오늘 자람자람 열매를 드신 듯 완전 잘해. 이렇게 쓸 수 있어. 루안치 빠져 들어간 거 문장 몇 개만 볼게요. 루안치 빠져 활용도가 정말 높은 사자성어예요. 어렵지도 않고. 자, 怎么这样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은 怎么这么라고 더 많이 쓰기는 해요. 怎么这么. 자, 이거는 어떤 동화책일까요? 乱七八糟的变色龙. 变色 색깔이 변하는 용. 이게 뭘까? 乱七八糟的变色龙. 这是什么意思? 동화책 이름 번역해 주세요. 이 동화책 이름은 어떻게 번역할까요? 乱七八糟的变色龙. 근데 도마뱀인데 变色 색깔이 변하는 도마뱀이면 무슨 도마뱀이 이게? 형형색색 변하는 카멜레온. 그쵸. 형형색색 변하는 카멜레온.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카메라몬이라고 할 뻔했다. 키메라몬. 매관시. 뭐 프링글스만 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뭘 많이 틀려도 어떤 것도 프링글스를 이기지는 못할 거야. 디죽박죽 카멜리언 좋아요. 디죽박죽 카멜리언 좋네요. 루아지바자더 변설롱. 니더 돈 돈나오 쩌머쩌머 루아지바자와 너 머리가 뭐 그렇게 엉터리 빵터리야? 그쵸,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드 니더 뭐뭐가 니더 방제 쩌머쩌머 루아지바자오. 아니면 이런 거 여기 오늘 막 억울 장난 아니야. 아, 今天聊天공지 쩌머쩌머 루아지바자오. 이렇게 채팅방을 중국어로는 聊天공지라고 하거든. 今天我们的聊天工具 채팅방 怎么 어째서 这么 이렇게 怎么 这么 乱七八糟的 라고 쓸 수 있어. 今天我们的聊天工具怎么这么乱七八糟的 그리고 오늘 뭐 어떤 애가 되게 뭘 되게 얼렁뚱땅만 뭘 계속 못해. 그럼 今天你怎么这么乱七八糟的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聊天工具 就是 채팅방. 보통 메신저 자체를 레아탈 공지라고 해. 메신저 자체를 무슨 QQ라던가 MSN 네이트온 이런 거 자체를 레아탈 공지라고 해요. 채팅방 자체를. 아, 레아탈 공지 창. 네, 또하오 또하오. 今天我们的聊天 공지 怎么这么乱七八糟啊? 네, 쇼不了啊, 쇼不了, 谈不来 이렇게 쓸 때. 자, 말이 너무 빨라요. 그쵸? 자,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今天我们的聊天工具怎么这么乱七八糟的 그래서 너무 빨리 말해서 정리 한번 해드리면 10 중에 가장 쉬운 사자성어는 十全十美였고요. 9 중에 가장 쉬웠던 거는 九天九地 그리고 8이 들어간 것 중에 제일 쉬웠던 거는 八拜之交가 있었고 7이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乱七八糟가 있었어요. 乱七八糟 다섯 개까지 봤지? 그쵸? 아까 그 十有八九까지 해갖고 다섯 개 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 이런 것들을 저런 거 왜 알려줘 싶어도 나중에 HSK 공부하다 보면 꼭 만난다니까. HSK 공부하다가 꼭 나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부심이 있어서 중간중간 외국인이 라오아이인 우리가 이런 거만 써주면 이열 할 때가 있다니까. 마치 대호랑 지시인이 서로 이렇게 배틀하면서 동서남북 이열 추사추동 이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하면 거기 걔네들이 이열 한다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꼭 기억해가지고 꼭 써먹어보세요. 그치, 진짜로 이열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주시간 19, 8 받고 그 다음 뭐 봐야 되지? 6, 6, 7, 6 6번 볼게요. 6번 6이 들어간 것 중에 제일 쉬운 거. 사실 6이 들어간 거는 많지 않아. 6이 들어간 성어는 찾기가 힘들어요. 6이 들어간 것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거는 번역 그냥 한자만 대충 알면 번역할 수 있어. 六月飞霜 육두 문자 그 육이 이거야? 그 육이 숫자 6이에요? 스마 오장육부 좋아요. 그거는 나쁘지 않아. 근데 그건 5로 시작하니까 6으로 시작은 육성회비는 좀 나가줄래? 하매님 내가 다른 거 참겠는데 내가 다 참겠어. 육가비어까지 참겠어. 육성회비는 진짜 못 참겠다. 그리고 육성회비는 교육할 때 그 육자가 아니야? 육 교육할 때 그 숫자 6이야. 하매님 벙어리. 아니 육성회비는 와 하매님 되게 망설였지. 육성회비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육성회비 쓰면 사람들이 터지겠지? 육성회비 별로 안 듣기면 어떡하지? 육식 동물처럼 아무도 뿔이 해주면 어떡하지? 되게 망설였지 지금. 자, 우리 방 사람들 개그 욕심 너무 많아. 리오 유에페이 슈앙이에요. 서리상자. 그러면 이게 한자 아는 사람들은 대충 느낌이 올 건데 6월에 비상. 근데 비상이 막 슉 날아가는 비상이 아니고요. 서리상자예요. 서리. 6월에 뭐가 내린다? 자, 너무 뭐가 여자가 뭐 하면 6월에 뭐라고요? 아직 안 알아줬어요. 뜻은. 여러분 맞춰보세요. 6월에 뭐가 막 날아다녀. 6월에 서리가 막 날아다녀. 이게 무슨 뜻일까? 뭐지? 뭐가 하면 오뉴월에 뭐 하잖아. 여러분들이 여자가 하늘 품을 맞아. 오뉴월에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6월 서류가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슈앙이 쌍페이 슈앙이에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5월 서류가 내린다는 건데, 근데 여기는 꼭 여자라는 느낌은 없어도 돼요. 그냥 너무 내가 억울해가지고 진짜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안 죽였다고 했는데, 그니까 감옥에 쳐넣었어.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제 리오 UFA 슈앙을 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맞다고 하면은 리오 UFA 슈앙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안 먹는다고 했는데 지시인이 계속 망설임인가 뭔가 사와가지고 한 입만 먹으라고 막 짜증나게 하면은 6월에, 지금이 6월이잖아 마침? 6월에 페이를 환하게 하면 서리가 내린다니까? 진짜 여자가 하늘 품으면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그 뜻이야. 그냥 핵 억울해 라는 뜻이에요. 네 글자로 핵 억울해 완전 설레임입니다. 예, 망설임 아니고 설레임입니다. 자, 리오 UFA 슈앙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안 죽었는데 죽인 걸로 감옥 간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그런 거 되게 많아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말이 나왔잖아. 핵 억울이라는 뜻으로. 그래, 망설임이라면 다 알아들었잖아. 옛날에 매점에서 고인돌 주세요 하면 아줌마가 석기시대 주고 그랬어. 류유에페이슈앙 그러면 핵 억울해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요런 것도 그림이랑 같이 딱 봐놓으면 잘 안 잊어버려. 자, 류유에페이슈앙은 결과적으로는 6월 서리가 내린다는 건데요. 조금 더 비유해보면 억울한 일이, 이 억울한 일이 겪은 거, 억울한 일로 막 되게 제도 없이 투옥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몰라 고인돌? 석기시대 그거 이렇게 돌 모양으로 생긴 거 초콜릿 있어. 근데 그게 고인돌 달라고 하면 아줌마가 석기시대 줘. 알아듣고. 애들이 하도 틀리니까. 스크루지 달라 그러면 스크루바 주고. 다 알아서 줘. 자, 한국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노담약지. 아, 그런 거 왜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거 지금도 있는데요. 맛있어. 상어와 조스바는 좀 억지스럽다. 막 지금 막 지어냈지? 자, 리오 유의 페이슈앙은 이 그림으로 외우세요. 나 억울해. 난 지금 몹시 억울해. 라는 뜻이에요. 나 몹시 억울해. 나 거짓말한 거 아닌데. 엄마가 엄마한테 혼났어. 리오 유의 페이슈앙.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무섭죠? 이렇게 이미지로 보면 안 까먹어. 핵 억울해. 리오 유의 페이슈앙. 한번 보면 까먹지 않아? 자, 땅콩 해양 조연아 사장님이 눈빛이다. 근데 그건 억울한 게 아니지. 자, 리오 UFA 슈앙.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고요. 아깝게 너무 무서웠으면 이걸로 외우세요. 리오 UFA 슈앙. 난 아니라고. 리오 UFA 슈앙.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억울해.